한반도 동쪽 울릉도는 지난해에만 46만 명이 찾은 천혜의 관광지로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지기도 한데요. 진각종이 2026년 울릉도 공항 개항에 맞춰 종조 탄생지를 국민적 힐링 명소로 조성하겠다며 첫삽을 떴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진각종 톡리원장 도진정사를 만났습니다. 지난 10일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을 때 서울 진강문화전승원에서 만난 톡리원장 도진정사는 태풍을 피해 지난 2일 무사히 마친 회당 문화축제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2012년 이후 10여 년 만에 저동항에서 열린 회당 문화축제는 인기 가수 편승혁과 밴드 억스 등의 공연으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교통비와 물가, 변화무쌍한 날씨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시작해 올해 20번째로 열린 회당문화축제. 남한군 울릉 군수가 문화가 취약한 울릉도에서 지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감사를 전했고, 도진정사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20회 축제를 통해 가지고 뭐 처음 이제 울릉도에서 우리 해당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된그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 또 새롭게 해당문화축제를 좀더 어떻게 승화시켜 나갈 것인지 뭐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초심을 좀 이렇게 강조를 좀 했습니다. 특히 회당문화축제 하루 전 진각종이 종조 탄생지 울릉도 금강원을 앞으로 명상과 문화를 아우르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뜨면서 지역의 관심은 축제보다 더 높았습니다. 금강원은 2026년 완공 예정인 사동공항과 인접해 있기에 지역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진각종 또한 이러한 기대감을 잘 알기에 금강원을 울릉군민의 쉼터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새 터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진정사는 특히 금강원 내에 들어설 명상원 등을 통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편안함과 힐링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울릉도에서 금강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성인의 탄생지가 어떤 울릉 도민들한테도 자부심이 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를 찾는 많은 분들한테 어떤 정신적인 위안이나 힐링이 될수 있는, 그래서 울릉 군민들과 관광객들도 그 공간을 명상원 같은 공간을 또 활용해서 정말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갈수 있는. 2026년 공항이 개항되면 관광객 100만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 속에 진각종 신교도들의 정신적 귀위처는 이제 국민들의 정신적 귀위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